민주당 중앙당의 전략의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전략 공천이 승리였다. 예.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비판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김한규 후보가 아니고 원래 제주도 관련된 분들이 메이드 인 제주 분들이 아 메이드 인 제주요? 예. 하셨을 때 뭐 부상일 후보가 꼭 진다라는 건 내가 보기엔 약간 결과적으로는 호남 전라남남도 발언에서 예. 상당히 어쩌면 자충수가 돼서 예. 중도층의 표가 많이 좀 떠나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예. 쌍팔년도 버전이다. 아직.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건강한 정치 환경은 아니다. 이 도지사랑 세 분의 국회의원이 예. 본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예. 윤석열 정부하고 제주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놓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예. 말씀대로 사실 끼리끼리 해버릴 수 있는 예. 단일화 과정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았고요. 예.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통 드라마틱하게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약간 보수적인 가치예요. 교육이 너무 진보적으로 가면 예. 학부모들은 불안하거든요. 교육감이었으니까. 정책에서 너무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받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 예. 필요했었는데. 아. 네, 라디오 제주시대 시사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해 주신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에서 두 분과 얘기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님 얼굴이 너무 하얀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그 센터장님이 얼굴이 좀 까맣게 보여. 혹시 센터장님 좀 아프신가 싶어가지고. 변호사님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분장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또 MBC에 또 출연을 예. 하셨다면서요. 예. 녹화. 예. 아, 라디오에서 요즘에 또 유튜브로 한다고 하길래. 예예. 예. 아, 안 주고 안 주고. 아, 예. 저희 이제 오늘 방송은 내일쯤 이제 유튜브로 또 업로드가 되는데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센터장님이 아프신 게 아닙니다. 그러시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원래 우리 강호진 센터장도 같이 출연했어요. 예. 근데 지우셨네. 예. 자, 저희가 앞서서는 도지사 선거 그다음에 도의회까지 살짝 좀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제주시 을 선거구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승부가 벌어져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관심사가 됐었습니다. 먼저 제가 후보 득표율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49.41%,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45.14%, 무소속 김우남 후보가 5.43%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선거였는데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센터장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알 수 없는 선거인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또 그냥 경험치로 보면 아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 유리할 줄 알았는데 예. 환경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치 신인인 이제 김한규 후보가 이제 약간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선거 결과를 제가 보기에는 뒤집는 그런 선거라고 봅니다. 아, 그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지금 마지막에 사실 뭐 지역 감정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부산일 후보 측에서는 그 얘기했잖아요. 제주도가 너무 민주당에 지금 그동안 많은 표를 몰아줬고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이제 뭐 전라도화 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전라남남도 해죠. 공식 언어로. 어쨌거나. 예. 근데 그 김한규 후보의 인물이 먹힌 선거였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대로 민주당이 이제 텃밭이었기 때문에 김한규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조금 말씀 좀 아, 그건 예, 현 변호사님이. 예. 사실은 저는 뭐 사실 민주당을 칭찬하고 싶을 생각은 없는데 생각은 없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예. 민주당 중앙당의 전략의 승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략 공천이 승리였다. 예. 만일에 지금 뭐 사실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라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은 다른 후보가 만일 부상일 후보하고 선거전을 벌였다면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인재 중에서 과연 부상일 후보를 이번에 꺾을 수 있었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부상일 후보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김인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할 수 없는 또 환경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김한규 후보는 사실은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직 친인이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제주도의 어떤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부상일 후보 입장에서는 참 대응하고 요리하기 어려운 후보였다. 그래서 아주 그냥 어찌 보면은 꽁 잡는 매라고
맞춤 예, 예. 공천을 한 것 같아요. 부상일이 후보가 부상일 후보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상일 후보 입장에서도 그 전라남남도 발언이 예, 예. 어찌 보면은 이제 고육지책으로 나와서 예, 예. 어느 정도 표의 결집 효과도 있긴 있었는데 예. 못지않게 또 그 중도층에서 한번 반발도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4,500표 정도의 아주 예. 그 초접전이었는데 예, 예. 그 초접전을 또 생각해 보면은 김은남 후보가 얻은 한 5,700표 그 예. 정도가 또 예. 상당히 또 어떻게 분산이 됐을까 만일에 예.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하게 예, 하는 예. 그런 선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센터장님께서 고개를 갸웃갸웃 하셨거든요.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인가 보죠? 아니 뭐 저기 민주당에서 전략공천 선거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비판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뭐 김한규 후보가 아니고 원래 제주도 관련된 분들이 메이드 인 제주 분들이 아 메이드 인 제주요? 예. 하셨을 때 뭐 부상일 후보가 꼭 진다라는 건 내가 보기엔 약간 이제 예. 가설이긴 하지만 예. 과연 이게 정답일까 약간 애매한 게 일단 있습니다. 그건 아, 모르는 분 그렇죠. 예, 알 수는 뭐, 없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부상일 후보 입장에서는 참 공격하기 어려운 상대였다. 예. 공격 많이 하던데요. 왜냐하면 아, 많이 했는데 그거 아세요, 저거 아세요 하면서 네. 제주를 모르는 민주당 후보 부분을 이렇게 예. 좀 많이 근데 강조하던데. 사실은 그게 예. 민주당의 조직적인 결집, 예. 그거를 흐트릴 수 있는 유효한 공격 수단이 돼야 되고 예. 그다음 중도 어떤 층에 있는 예, 예.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네네. 민주당 표를 흐트러기에는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 공격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도 표는 사실 약간의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예. 호남 전라남남도 발언에서 예, 상당히 예. 어쩌면 자충수가 돼서 예. 중도층의 표가 많이 좀 떠나지 않았을까. 그 지역별로 이제 득표한 거를 보면 예. 이 도시 부분에서 예. 도시 지역에서 김한규 후보가 득표를 많이 했어요. 아. 신민주당 벨트지 않습니까? 아, 신, 네, 아라동, 예, 예. 이도동, 그러니까 그, 삼양봉. 그쪽에 예. 계신 분들이 꼭 민주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중도적인데 예, 예.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전라남남도 발언은 예, 예. 그다지 그분들이 구태여 그 말을 들었다고 예. 자기 생각을 바꾸거나 예, 예.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텐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는 후보는 좀 견제를 해야겠다라는 견제 심리를 발동할 수 있을 일단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예. 쌍팔년도 버전이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과거의 예. 어떤 구조를 불러온 예. 것이고 예. 그거는 그 집어는 또 유권자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실 2등 전략이잖아요. 2등에 네. 1등이 네. 되기 위한 네. 전략인데 네. 물론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심의 카드로 날린 것이지만은 그것이 꼭 잘 먹혔다고 보기 힘들다는 그렇습니다. 것이 변호사님의 분석이시고 봅니다. 그 부분은 센터장님은 예, 동의합니다. 예. 아예 하지 말았어야 될 얘기였다.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예.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 제주시 의뢰 애초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저기 현덕희 변호사께서는 만약에 후보였다면은 예. 어떤 전략을 갖고 가셨을 것 같아요? 20년 장기 집권이다. 예. 권력도 고위물은 썩게 돼 있다. 부패할 여지가 있다. 예, 예.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을 키워달라. 그 얘기도 좀 하지 않았어? 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걸 집중적으로 했어야지. 아. 거기 전라남남도로 해버리면 예. 이제까지 당신들 잘못했어요. 하는 거 유권자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20년 동안 예. 도전했던 분이 부당일 후보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예,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출마 의사를 밝히셨다가 예, 경선 과정에서 떨어지셨던 부분. 출마 의사가 아니라 경선 과정이죠. 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요거는 짧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김은남 후보가 이제 마지막에 예. 출마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 표를 분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마지막에 최후의 그런 관심 포인트였는데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예. 표차가 한 4,500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예. 1위하고 2위 사이에. 예. 그리고 예. 김은남 후보가 한 5,700표 정도를 가져가셨어요. 예, 맞습니다. 5,700표를 가져가셨는데. 5,775표. 예, 예. 약 9,800표 가까이 가져가셨는데 물론 그 표를 전부 다 이제 규상일 후보가 가져올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예. 김은남 후보의 지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민주당, 예. 당을 보고 지지했던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를 했을 걸로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지역 출신, 예. 구좌 출신이라는 데서 어느 정도는 부상일 후보의 표를 나눠 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는데 사실은 김은남 후보는 왜 출마를 했을까? 예. 당연히 이제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발은 반발이고 예. 출마를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또 유지를 하는 것도. 근데 이제 저는 아마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 김한규 후보가 일부러 예. 예. 후보 사퇴서를 예. 지름으로써 예. 이제
김은환 후보가 사퇴를 하지 못하도록 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 발목을 묶어놨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는 이제 민주당의 지지표는 나한테 올 것이고 예, 예. 구좌표를 나누면 이길 수 있다라고 선거 전략을 가져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센터장님의 생각은 그게 뭐 신의 한 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김은환 후보님 입장에서는 예. 사실 전략공사를 반발해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본인의 예. 약간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하셨던 처한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빌미였다는 얘기죠. 예, 비밀투표였기 예. 때문에 이게 안 나올 걸 가정했을 때 어디 갈지 제가 보기에는 좀 예측이 어렵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김은환 후보 입장에서 명예회복을 한다면 본인이 이제 당선이 돼야 되는 건데 예. 일반적인 예측에서는 사실 당선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일반론 아니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결과 갖고 네. 그것을 갖다 분석해보는 정도이기 때문에 진짜 속마음은 사실 알 수 없는 거고. 여튼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은환 후보님.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도지사 자리 가져갔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3인 자리 그대로 다 유지하고 예. 있죠. 제주도 전역이 이제 그 파란색이 돼 버렸는데. 그렇죠. 예. 예. 이 관계는 앞으로 뭐 그 글쎄요. 지방 정부 내에서는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도지사를 배출을 했고 네. 그다음 세 개의 지역구 그리고 도의회 의석이 지금 27대 12 과반수를 예,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건강한 정치 환경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 예, 예. 예,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예. 그리고 당분간은 또 선거도 없어요. 그래서 예. 물론 이제 2년 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 정치적 네. 대안이 건강하게 잘하지 않으면 예. 앞으로 뭐 우리가 계속 집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하에서 예. 새로운 제주도의 장기 집권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소지가 있다. 원희룡 도지사만 하더라도 예. 2년에 재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견제할 수 있는 야당 다수의 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견제를 받았는데 견제는 많이 안 받았습니다. 아, 근데 사실상 견제할 수 있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은 이제 똘똘 뭉쳐 있어서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견제가. 돼요. 그렇죠. 균형과 견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양날개인데 너무 한쪽으로 쏠렸다는 말씀이신 거고 센터장님 생각은? 고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자원에서는 도지사랑 예.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잘 될 것 같긴 한데 예. 문제는 정권은 이제 다른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도민 입장에서는 이 도지사랑 세 분의 국회의원이 예. 본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예. 윤석열 정부하고 제주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놓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예. 말씀대로 사실 끼리끼리 해버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 부분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중앙정부의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예, 좀 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을 선거구 좀 여기서 정리하고요. 예. 지금 교육감 선거도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초접전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은 접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두 분은 어떻게 좀 예상들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론조사 비용이 회당 한 천만 원 되는데 예, 예. 총 8번 했거든요. 예. 언론사마다. 그러면 이제 8천만 원 다 날린 거죠. 맞지가 않아가지고. 예. 도지사는 맞췄는데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실 격차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 벌어진 거는 사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조금 이제 예. 김광수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은 예. 이제 그 이성문 교육감이 재선을 해서 8년의 임기를 채웠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12년까지 한다라는 거는 아주 탁월한 정책이나 예. 정말 원사이드한 어떤 그 리드를 했으면 예. 그럴 수가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 12년을 한다는 건. 그래서 예. 이미 그 변화의 어떤 베이스는 깔려 있었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이성문 그 후보님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진보 예. 교육감님들이 약간 그런 응들이 있는데 예. 조금 이렇게 유권자들을 이제 지도하려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그 태도 그와 조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옳은 방향이니까 이걸 예. 가르쳐서 데려가려고 그렇죠. 한다 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찍어줘야 된다. 예. 아니, 가르친다고 유권자들이 뽑아줍니다. 아니, 그건 어쨌든 근데 그게 결국은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광수 후보는 그거를 이제 소통의 문제다. 예. 예. 일방적으로 독주한다 이런 예. 쪽으로. 비집고 들어갔거든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이제 지금 벌써 불리한 부분인데 8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하셨던 거.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여론조사도 잘 나오니까. 예. 예. 근데 사실 밑바닥에는 변화의 욕구가 있었던 것이고 특히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약간 보수적인 가치예요.
교육이 너무 진보적으로 가면 예. 학부모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성찰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예. 좀 그냥 이제까지 했던 대로 예. 관행대로 타성적으로 밀고 간 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결과 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센터장님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예,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진보적이었다는 표현인데 이성훈 전 교육감이 너무 진보적인 그 교육감이었습니까? 정책에서 너무 진보적이었다고 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예. 필요했었는데 제대로 이해 못했다는 평가가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두 분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본 것이고 아까 그 부분은 좀 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선거 과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예. 단일화가 그렇죠. 보수 교육감 진영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실망한 그 유권자들이 이성문 후보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해프닝이 예. 표를 더 결집하게 되는 효과도 만들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의 불복이 나오는 순간 예. 아 드디어 이제 보수는 또 지는구나 예, 예.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또 그 며칠 지나서 극적으로 또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예, 예. 아 이제 기회가 왔다라는 예. 지지자들의 그런 신호를 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예, 예. 지지자를 선거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어느 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예. 하는 부분이 또 중요한 또 선거의 변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단일화 과정에 있었던 해프닝이 오히려 예. 표의 결집력 그리고 투표장을 끌어내는 예. 그런 요인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예. 단일화 과정이 드라마틱하진 않았고요. 사실은 예. 논란이 상당히 많은 단일화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드라마틱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우리는 그런 걸 보통 드라마틱하고.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드라마도 뭐 저 정통 멜로가 있고 막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예. 있는데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라인을 그렸던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교육감 선거는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론은 예.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보수 진영이 단일화한 경우에는 예. 이번 선거에서도 대부분 이겼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좀 컸다.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17개 시도 교육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가 분열한 곳은 대부분 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제가 보기에 컸다고 예. 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성문 교육감 8년 체제에 대한 예예.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이 더해지면서 격차가 좀 벌어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약간 피곤함 그런 게 있는 거죠. 8년이 지나고 나면. 예.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서 아까 단일화 얘기를 조금 마저 하면 예. 고창근 후보가 어쩌면 당선 1등 공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0.5%라는 여론조사로 예. 여론조사 그 모집단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 0.5% 차이가 났을 때 그걸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정말 본인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받아들인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예. 참 안 와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복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예. 그 끝까지 갔으면 다 두 사람 다 패배자가 됐을 텐데 결국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 고창근 후보가 다시 접고 예.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단 말이죠. 저는 그게 뭐 그런 게 드라마틱한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고 교육감이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예. 이제 진보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주 교육도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두 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서 뭐 경쟁 체제를 좀 더 강화하실 것 같고 정책 중에는 또 우려되는 거는 예. 국제학교 확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예, 그다음에 예. 특목고 자사고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도입되면 예. 물론 뭐 찬성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주 교육 전체가 예. 사실은 골고루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계층의 사다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글쎄요. 뭐 사실 교육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게 전국적인 예. 어떤 그 흐름에서 예. 제도만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무난한 형태로 갈 것이다. 무난한 형태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큰 변화보다는 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한테 어떤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부여 예. 그리고 자기 그 능력에 대한 개발의 기회 부여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거지만 예. 청소년기 어느 정도는 그런 그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한 예. 거죠. 그래서 경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경쟁 체제를 예. 어느 정도 가져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예. 지금 뭐 그런 그 공약 중에 예. 김광석 후보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요?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사실은 이거는 뭐 공부나 이런 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지만 우리 사면이 이제 섬이잖아요. 제주도가. 그래서 바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주도민들의 어떤 수영에 예. 대한 그 능력을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예. 기여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제주도는
물리적 시설 측면에서 육지부보다 많이 이제 뒤떨어져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예. 요거는 또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거니까 꼭 임기 중에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걸 가장 네. 눈여겨보셨군요. 상경수 형 지금도 과정은 있긴 있습니다만.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요즘엔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예. 교육이 될 수 있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해보면 실질적인 거는 예. 노트북 주시는 거죠. 진짜요? 아 중학교 입학하면 노트북 준다 그랬죠. 아,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센터장님께서는 혹시 그 눈여겨본 공약 있으십니까, 김광수 후보? 저는 이제 우려 섞인 눈으로 해서 국제학교 확대가 아. 예, 심각한 예, 고민입니다. 예, 어떻게 할지. 예. 일단 JDC 측에서는 좀 반길만한 환영 논평 내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두고 봐야 돼요. 그게 과연 이제 그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될지. 아, 인허가권이 예, 예. 교육감한테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지만. 근데 이성문 교육 전 교육감은 이제 그 부분에 계속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좀 합의 안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국제학교 확대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 맞지 않을 건가라는 얘기들도 나와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김광수 후보가 혹시 노트북으로 당선된 거냐고 좀 얘기를 물어봤는데 두 분 생각도 그러십니까? 그리고 현수막 중에 한 10개는 걸려있더라고요, 노트북에서. 예, 그러니까 태블릿을 이긴 겁니까, 노트북이? 그렇죠. 예. 아, 근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번에 고3들이 처음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이나 태블릿 혹은 뭐 비대 이런 얘기들이 당사자들에게 좀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출구 조사를 하면 연령대별 예. 이제 분석이 되잖아요. 한번 예. 이제 다음 기회에 예. 분석해볼 어떤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네요. 하여튼 노트북은 수의계약 마시고 공정한 입찰 통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모르죠. 예. 자, 짧게 한 마디씩만 지금 한 아예 안 되겠네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예. 오늘 시사전망대 여기서 마무리. 제가 좀 그 도지사 당선자에게 교육감에게 이제 바라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 부분은 다음 기회로 한번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계속 말씀 계속 많으시겠지만, 예. 자 오늘 현덕규 변호사께서는 이제 저희랑 정규로 이제 처음 하신 건데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끊겠습니다. 자, 오늘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